on my mind a lot. Don't need no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Get a spade, get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ing down.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it, the neighbors up. Break you in,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 gon' make a child. Then we gon' hit the shower. Part two, we don't need no pause. You can't miss me, we gon' get tipsy. Don't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Ain't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from a copy my steel.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반갑습니다. 마니아키입니다. 오늘 제가 뭘 가져왔냐? 바로 인스타360에서 새롭게 나온 액션캠입니다. 이름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입니다. 자, 인스타360에서 에이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프로 그리고 에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살펴볼 제품은 에이스 프로입니다. 제품 처음 봤고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인스타360 고3에서 이 플립형을 보여줬었죠. 정통 액션캠에서 드디어 플립형이 나왔습니다. 1인치 센서까지 기대를 했는데 1인치까지는 아니고 1.3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자, 개봉한 거 잠시 보실까요? 에이스 프로입니다. 라이카와 협업했다라고 적혀 있죠. 이런 기능들이 있다. 뜯어보면 에이스 프로 본체가 있어요. 테이프부터 먼저 떼겠습니다. 하단부는 뜨거워지니까 조심하라고 스티커가 있네요. 플립형이죠. 좌우측에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플립이 가능해집니다. 안쪽 만듦새도 괜찮고요. 우측에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작은데 용량이 1650mAh입니다. 과연 얼마나 촬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메라 정면에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렌즈가 보이는데 빨간색 테두리 디자인 마음에 들고요. 상단 쪽에는 라이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렌즈 가드는 테스트용 제품이라서 지금은 분리가 되는데 정식 출시 될 때는 방수 성능을 위해서 일체형 형식으로 바뀌어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좌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뚜껑도 있죠. 뚜껑 탈부착이 되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여기 있었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카메라 정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라고 적혀있고 1.3분의 1인치 센서 F2.6 16mm라고 적혀있어요. 각종 설명서, 스티커, 그리고 부착되는 마운트 C2C 케이블이 있고 아래쪽에 마운트가 있더라고요. 걸쇠처럼 되어 있고요. 동봉된 건 아니고 추가 구매가 가능한 퀵 릴리즈 마운트 도 열어보면 이 마운트가 들어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자석처럼 되어 있고 좌우측을 누르면 상단 부분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마운트할 때 나사를 조일 수 있게 작은 드라이버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무 재질의 여분이 들어있어요. 3개 정도 주는데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떨림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았던 게 인스타360 X3랑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프로랑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운트도 쉽게 빠지지 않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멀티 마운트도 열어봅시다. 간단 설명서 있고 마운트 그립, 볼 헤드 조절되고 나사가 3군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접히는 겁니다. 요 정도 길이로 늘릴 수 있고 그 정도 가능하죠. 그리고 독특한 거는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이 좌우로 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 다리 하나 안쪽에는 접었다가 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벽 같은데 이렇게 걸 수 있는 겁니다. 요런 데 만약에 건다. 요렇게 걸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요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기발했다. 퀵 릴리즈에 장착시켜서 사용해보니까 꽤나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브이로그 조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360 1RS 고3와 비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전면 쪽은 1RS랑 비슷한데 에이스 프로 디스플레이가 훨씬 크죠. 2.4인치입니다. 1RS는 조립식이라서 분리해서 전면, 후면 바꿔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3에서 플립형이 생기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에이스 프로에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사용이 됐고 마음에 든 건 고3는 플립이 되는데 본체 방수는 생활 방수 정도만 됐거든요. 근데 에이스 프로는 플립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의 방수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1RS 액세서리랑 좀 호환을 시켜보려 했는데 딱히 맞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해봐야 되니까 최소 일주일, 2주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Two weeks later. 자, 제가 2주 정도 사용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활용도를 높인 브이로그를 위한 액션캠입니다. 자, 그럼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스펙부터 알려드릴게요. 센서 크기는 일단 1.3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크기는 감이 잘 안 오시죠? 1인치에 거의 가까운 수준의 센서 크기입니다. 센서 크기는 클수록 좋은 거죠. 테스트 기간 동안은 8K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정식 출시 때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용 못해봤는데 8K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출시하면 사용해볼게요. 자, 4K는 120프레임부터 24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2.7K도 120프레임부터 촬영 가능, 4:3 비율에서는 1440p로 촬영이 가능하고 1080p는 240프레임부터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최대 4800만 화소로 촬영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속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0%에서 20분만 충전을 해도 80%가 되고 30분을 충전하니까 89%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100% 완충은 52분이 소요됐습니다. 이 카메라 러닝타임은 4K 30프레임 기준으로 100분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AI 하이라이트를 끈 상태라고 합니다. 이 AI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찍은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끄고 켰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4K 30프레임 기준으로 AI를 켰을 때는 1시간 22분 촬영할 수 있었고 AI를 끄고 촬영했을 때는 1시간 33분 정도 촬영이 됩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촬영 시간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무게는 179.8g인데 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고프로, DJI 제품들과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무게는 제일 무겁죠. 근데 배터리 용량은 제일 작습니다. 센서 크기는 오즈모 액션 4와 동일한 크기로 고프로 센서 크기보다 큽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죠. 참고로 에이스 프로와 에이스의 차이는 센서 크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3분의 1인치 센서, 에이스는 2분의 1인치 센서죠. 에이스는 6K까지 지원을 하고 고속 충전 배터리 지원하지 않고 무게는 약 3g 정도 더 가볍고 나머지 기능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센서 크기 때문에 프로가 저조도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프로의 가격은 599,000원이고요. 에이스는 508,000원입니다. 자, 그럼 사용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4인치 플립형 스크린입니다. 이 플립형 스크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브이로그 할 때 얼굴이 딱 잘 찍히고 있나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았고요. 자전거를 탈 때도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뭔가 블랙박스처럼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낮은 앵글로 촬영할 때 이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이 플립 스크린을 물고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POV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진짜 급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이빨로 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와 이 찍히는 모습의 차이가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원래는 앱을 열어서 인스타360에 연결했을 때 AI가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카메라에서 직접 하이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깃발 모양이 표시되면서 이 하이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서 하이라이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따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저장하고 기존에 찍힌 긴 영상을 삭제하면 SD카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설정에서 AI 하이라이트를 켜놔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좋았던 거 녹화 일시 중지입니다. 이 촬영하다가 일시 정지를 하고 또 촬영 버튼을 누르면 연결해서 촬영이 가능해요. 필요한 부분만 찍고 일시 정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상에 모두 담기 겠죠. 그러면 후편집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앨범에서 찍힌 영상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용하죠. 자, 그리고 액티브 HDR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역광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햇빛 부분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 피부 톤이 까맣게 나오거든요. 근데 HDR로 촬영하니까 얼굴 톤도 잘 잡아줬어요.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라서 HDR이 4K 30프레임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이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는 이 HDR 모드로 촬영하는 게 좋았습니다. 자, 촬영된 모습 잠깐 확인해 보시죠. Cause you said something, then I said something. Now I have nothing. I just want to love you. 색감은 여러 가지로 설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꿔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중에 카메라 필터를 바꿀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안정화도 보시면 끔, 낮음, 표준, 높음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표준으로만 해도 충분히 안정화를 잘 잡아줍니다. 조금 떨리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낮음으로 하면 생동감이 느껴지죠. Try to do what's good for you. Don't believe it, say you didn't know. Oh, how seasons change. 그리고 프리프레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앱이나 스튜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촬영 후에 화면 비율도 바꿀 수 있고 화각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화각은 카메라를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는 FPV, 액션뷰, 울트라와이드 리니어가 있고 45도 정도의 수평잠금, 360도 수평잠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평잠금 모드를 촬영했을 때는 크롭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사진은 4800만 화소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꽤나 만족스럽게 찍힙니다. 사실 액션캠으로 사진 촬영을 잘 안 하는데 이 정도로 잘 나와주면 사진 찍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광각으로 찍다 보니까 약간의 왜곡이 있죠. 이 화각을 디워프로 해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라리티 줌, 이거는 새로운 기능인데 두 번 디스플레이를 탭하면 화질 저하 없이 두 배 확대됩니다. 액션캠에서 사실 줌을 쓸 일이 크게 없긴 한데 또 필요한 상황에서 두 번 탭만 하면 되니까 꽤나 유용했어요. 자, 이번에 에이스 프로가 카메라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많은 빛을 포착하고 또 라이카와 공동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조조도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해요. 퓨어 비디오 모드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촬영할 모습을 보면 확실히 노이즈도 많이 줄고 밝기도 밝게 찍힙니다. 조금만 빛이 있더라도 꽤나 잘 찍히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좀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수록 빛 일렁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노이즈를 많이 줄이면서 밝기도 높여졌고 액션캠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 싶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고프로 12, 오즈모 액션 4, 인스타 365 에이스 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자, 1인치 센서 크기에 가까운 센서이다 보니까 확실히 양호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인치로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거는 노이즈가 있어 보이는데 결과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지금 편의점이 앞에 있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편의점 찍어보면 이런 느낌이다.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자, 밤에 차가 다닐 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죠. 꺼진 다이소. 야, 군밤을 팔고 있습니다. 군밤. 불이 꺼진 스터디존. 어떻게 찍힐지. 여기 정말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찍힌다. 극저조도죠, 지금. 극저조도 상황에서 이런 느낌이다. 조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니까 확실히 다르죠? It's Christmas time. Grab your coat. It's getting cold. Just look at the falling snow. This season's greetings. Happy meetings. Oh, and a little bit of mistletoe. They're decorating the Christmas tree with a star up top. Toys for every little girl and boy who mailed in letters cuz they've been bad. 촬영 시간과 발열을 함께 테스트 해봤습니다. 4K 120프레임으로 촬영했을 때 촬영 시간은 26분 정도면은 발열로 인해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촬영할 수 있었고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45분 정도 되면 발열 때문에 꺼집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촬영을 하면 20분 정도 더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자, 4K 3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22분 촬영할 수 있었고요. AI를 끄고 찍으면 1시간 33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7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1시간 5분 만에 발열 때문에 꺼지고 10분 쉬었다가 15분 정도 추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1080p 60프레임에서는 1시간 9분 촬영하고 8분 44초 더 촬영할 수 있었어요. 온도를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45도 정도, 하단부는 55도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플립해서 열었을 때 안쪽은 57도에서 62도 정도, 전면부는 69도 정도로 온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출시 전 테스트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온도가 꽤나 올라갑니다. 정식 출시 때 온도가 잡히는지도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도 사실 발열로 인해서 종료만 빨리 안 되면 촬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촬영을 하려면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되고 4K 60프레임도 45분 정도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촬영할 때 길게 찍어봐야 3분에서 5분 정도 끊어서 찍거든요. 이렇게 오래 찍을 일이 없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앱을 활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다운로드입니다. 기존의 인스타360 제품들은 카메라에 있는 파일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옮기게 되면 항상 앱을 실행시켜 놔야 돼서 이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백그라운드 다운로드가 가능해져서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워치 또는 가민 기기를 같이 사용하면 계기판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 GPS를 이용해서 시속, 이동, 고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애플워치만 착용하고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만 하더라도 계기판을 띄울 수 있습니다.
아, 자전거 런닝할 때 좋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인스타360은 앱 활용이 재밌죠. 새로운 샷랩 템플릿이 생겼는데 AI 워프라고 생겼어요. 이 전체 클립 파트 또는 특정 파트에서 AI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독특하죠. 앱 활용할 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방수는 IPX 8등급 10m 방수가 가능해서 물에 넣어도 됩니다. 저도 한번 넣어봤는데 에이스 프로 방수가 됩니다. 플립형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방수 잘 되더라고요. 오디오, 자체 오디오 수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울트라의 화각은 이 정도입니다. 울트라 화각. 울트라의 화각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제스처 제어가 가능합니다. 손 제스처로 촬영과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을 가져다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 인식하고 촬영이 시작되고요. 또 가져다 대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V를 그리면 사진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음성 제어도 가능한데 한국어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얼굴 우선 모드가 있는데요. 셀피 촬영할 때 설정에서 우측에서 왼쪽으로 밀면 이 설정 값이 뜨는데 측각 모드를 얼굴 우선 모드로 해야 셀피가 잘 나옵니다.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또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 표준 마운트도 있지만 퀵 릴리즈 마운트랑 같이 사용하는 게 훨씬 활용도가 좋았고 멀티 마운트도 같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브이로그를 위해서라면 마이크도 따로 추가로 연결하면 좋겠는데 액세서리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퀵 릴리즈 마운트에 연결해서 측면에 콜드슈가 있어서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활용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스타360에서 새롭게 출시된 액션캠 에이스 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플 활용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저조도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죠. 플립형 디스플레이의 장점 덕분에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액션캠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시 전 테스트로 참여했기 때문에 발열이 조금 있고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또 출시되고 나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UI 뭐 설정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산품은 안정화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테스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래 올려드리는 링크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카메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